안녕하세요. 소담함 야생아입니다. 아, 제가 오늘 오랜만에, 예쁘름에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7월 달에 오고 한두달 만에 온것 같아요. 정말 사장님 얼굴 잃어버릴 정도로 제가 오늘 예쁘름에 꽃처럼 왔습니다. 왜 왔냐고요? 아, 오늘은 제가 꽃을 좀 사러 왔어요. 저희 꽃밭에 여름에 꽃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가을 꽃이 없어서 가을 꽃좀 한번 심어볼까 싶어서 한번 와봤답니다. 그랬더니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국화 종류도 많고, 이렇게 구절초도 이렇게 색깔별로 또 이렇게 노란색, 흰색, 분홍색, 또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오렌지색. 또 진한 진분홍색, 또 이렇게 둥근 꽃 구절초라고 이렇게 흰색도 있고요. 이렇게 종류별로 구절초가 엄청 많이 있어요. 저희는 아직 구절초가 있는데 그게 꽃이 어떻게 피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을꽃 뭐가 있나 한번 이렇게 구경을 와봤답니다. 구절초는 지금 컬러별로 다 3,000원씩 한 포트에. 포트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포트가 좋아요. 이렇게 지금 꽃봉오리가 다 잡혀 있어서 이제 곧 꽃이 필 듯합니다. 이렇게 이게 한 10cm? 10cm 되는 화분에 이렇게 한 퍼트에 가격은 다 3,000원이에요. 이렇게 화려한 황화 코스모스. 가을하면 코스모스 제일 먼저 생각나시죠? 요거는 황화 코스모스인데 또 이게 꽃이 아니라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겹으로 색깔이 정말 눈에 확 들어와요. 진짜 오렌지색이 또 이렇게 투톤으로 이런 색깔도 있네요. 이런 색깔도 있고 이렇게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겹으로 된 황화 코스모스도 여기 한 포트에 가격이 4,000원이에요. 이것도 이제 씨앗으로도 씨앗 월동이 있겠죠? 이렇게 예쁜 황화 코스모스도 한 포트에 요거는 4,000원씩 하네요. 요거는 국화. 이쁘다. 이렇게 국화들이 컬러별로 이렇게 있어요. 진짜 너무 예쁘죠? 요거는 소고기인데요. 이거 보세요. 컬러별로 이렇게. 와, 가격 진짜 굉장히 착하네요. 이렇게 한 포트에 요거는 3,000원이에요.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와, 진짜 다 갖다 이렇게 심고 싶네요. 요건 또 이렇게 살몬색이 있네요. 살몬색. 살몬색 너무 예쁘죠? 이렇게 흰색, 요거는 가격이 3,000원씩이에요. 소고. 예뻐. 이 색깔도 너무 예쁘다. 이쁘죠? 요거. 4,000원씩. 요거는 포트멈이라고 하는 국화예요. 요거 보세요. 꽃송이가 요렇게. 아유, 진짜 이쁘죠? 요거는. 화분이 이렇게 커요. 한 11cm? 15cm 되는 것 같아요. 15cm 화분에 요거는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요런 색깔도 있고, 요런 색깔도 있네요. 빨간색. 아유, 진짜 다 사가고 싶다니까요. 아유, 저 진짜 가을 꽃밭에 뭘 심을까 지금 구경 왔다가 이렇게 정성에 한번 담아봅니다. 요거는 백봉이라고 하는 분재 국화예요. 요거를 제가 재작년에 심어서 진짜 꽃을 너무 예쁘게 봤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이걸 못 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올해는 제가 이거를 또 심어보려고 지금 샀어요. 이거는 색깔이 계속 변해요. 꽃이 피면서 제가 제 영상에 아마 있으면 제가 한번 이거 담아드릴게요. 진짜 7번 변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7변 국화라고 또 불려지는 분재 국화인데요. 이것도 지금 한 포트에 가격이 3,000원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좀 거품을 잘해 주어야 될것 같아요. 남쪽에서는 월동이 되는데 중북부에서는 조금 거품이 필요한 분재 국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도 이거 구입했어요. 너무 예쁜 분재 국화. 진짜 작년에 좀 심어서 정말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올해는 꼭 심어 보려고요. 분재 국화 가격은 이것도 3,000원입니다. 이거는 수프쟁이에요. 수프쟁이. 아유, 이렇게 홍 색깔, 빨간 색깔. 그래서 홍화 수프쟁이라고 불려집니다. 이거는 홍화 수프쟁이는 이것도 한 포트에 가격이
이렇게 3천만이에요. 아유, 이제 이것도 이제 조금 가서 키우시면 금방 꽃이 필 거예요. 요런 색깔. 요런 색깔로 피는, 홍화 스프쟁이.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청화 스프쟁이. 요렇게. 요런 색깔로 피는 청화 스프쟁이. 요것도 가격은 3,000원이에요. 아, 요런 애들은, 진짜 월동도 잘하고, 여름에도 요거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저희 꽃밭에 지금 어떤 색깔이 피어줄지 아주 궁금한 꽃들이 있는데 구절초인지 숙부쟁이인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보니까 숙부쟁이인 것 같기도 하고 숙부쟁이도 있고 구절초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꽃이 피어줄지 모른답니다. 꽃이 펴봐야 제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숙부쟁이, 청아 숙부쟁이 요것도 가격은 3,000원 하네요. 청아 해국이 꽃봉우리 이렇게 잡혔어요. 저희 꽃밭에는 아직 꽃봉우리가 안 잡혔는데 요거는 아마 농장에서 이렇게 빨리 자라라고 아마 특별 대우를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꽃봉우리가 다 잡혔습니다. 요것도 해국, 요것도 월동 굉장히 잘하죠. 꽃이 이렇게 금지막하게 이렇게 피는 꽃이랍니다. 요것도 월동이 굉장히 잘 되고 꽃밭에 요 해국은 다들 갖고 계시죠? 요것도 이렇게 한 포트 요거 완전히 무슨 토피어리처럼 이렇게 애목대로 이렇게 있는데 참 나무가 하나같이 다 이렇게 멋지게 생겼습니다. 해국 요것도 한 포트의 가격이 4,000원이에요. 나무들이 다 예쁘게 생겼어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국화처럼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완전히 목질화가 되거든요. 그 하나의 나무예요. 나무 이렇게. 해국 나무가 되어 있어요. 진짜 다 하나같이 너무 예쁘죠. 요것도 가격이 4,000원인데 진짜 월동도 잘하고 아무튼 꽃도 예쁘고 해국 가격이 4,000원입니다. 요거는 추명국이에요. 추명국인데 그냥 홋이 아니고 겹이네요. 겹으로 되었는데 지금 꽃이 다 맺혀 있어요. 이렇게 꽃이 피면 이렇게 예쁘게 피는 겹 추명국인데요. 저희 꽃밭에도 지금 추명국이 꽃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봉오리가 잡혀 있는데 꽃이 곧 터질 듯 합니다. 요것도 아주 꽃봉오리가 엄청 많이 잡혀 있네요. 이렇게 추명국. 요거는 그리고 키가 그렇게 큰 아이가 아니에요. 큰 아이가 아니고 미니 리틀 브리즈 핑크라고 하네요. 리틀 브리즈 핑크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한 포트가 엄청 커요. 무거워서 지금 무거워서 들기가 힘든데 요것도 한 15cm 화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풍성하게 담겼는데 요거는 가격이 16,000원입니다. 요것도 월동이 굉장히 잘 돼요. 겨울에 강한 꽃, 여름에도 굉장히 강한 듯 합니다. 저희 꽃밭에서도 다른 애들 많이 죽었는데 얘는 아주 짱짱하게 잘 살아있답니다. 요거 리틀 브리즈 핑크. 요거는 수입종이래요. 지금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요거는 수입종이고 요게 이렇게 진하고 색깔이 요렇게 핑크색이 좀 진한 색이고 여기는 같은 아이인데 요거는 연한 핑크색. 두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건 원래 추명국들이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미니종으로 이렇게 또 신종 개발이 되고 요건 수입해서 들어온 아이라고 하네요. 요거는 흰색 겹 추명국. 요거는 이름이 휠인드라고 하네요. 휠인드. 요거는 키도 크고 꽃 색깔이 이렇게 흰색으로 겹으로 이렇게 피는 아이예요. 요거는 한 포트의 가격이 18,000원입니다. 요게 요것도 신품종이라고 하네요. 올해 새로 들어온 흰색 겹추명국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아유, 요거는 키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단 뒤쪽에 심고 미니 정도는 앞에다 심고 그러면 굉장히 예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거북머리예요. 이렇게 꽃을 보면 이렇게 거북이 얼굴을 닮았죠? 이렇게 거북이 같죠? 그래서 거북머리 이것도 화분이 굉장히 커요.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고, 이것도 한 15cm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위에 이제 꽃이 다 맺혀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 가지가지마다 곁가지에서도 이렇게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거북머리. 이것도 가격이 12,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12,000원입니다. 화분이 15cm 되는 것 같아요. 꽃이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피는데요. 지금 이쪽에는 지금 꽃이 폈습니다. 이렇게 거북머리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아이고, 여기에 하늘바라기가 있네요. 지금 예프룬에서 이렇게 하늘바라기 판매하고 있네요. 요거는 지금 한 포트 요것도 화분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데 있을 때 요거 한번 심어보세요. 요거는 요런 색깔, 요런 색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저희 꽃밭에서 보셨죠? 이렇게 예쁜 하늘바라기. 색깔이 아주 여러가지로 변화되는 이게 자색을 띠고 있는 줄기가 이렇게 자색이에요. 이렇게 해서 꽃이 이렇게 피는 진짜 예쁜, 제가 아주 강력 추천하는 꽃 중에 하나, 하늘바라기. 요거는 큰 포트 하나에 12,000원입니다. 이렇게 한 15cm 되는 화분인데 요거는 12,000원 하고요. 여기 작은 화분도 있어요. 이렇게 4,000원짜리도 있습니다. 4,000원짜리 있는데, 4,000원짜리는 이제 밥이 이렇게 한 개씩, 나무가 이렇게 하나씩 담겨 있어요. 그냥 장소가 좁으면 그냥 하나 사다 심으시고, 또 이렇게 키우시면서 늘리고 싶다 싶으시면 씨앗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집화해버리면 내년에 또 이렇게 씨가 올라서 그러면 하늘바라기 부자가 되겠죠? 요거는 가격이 요건 4,000원이에요. 이렇게 9cm 화분에 잠겨져 있는 요 하늘바라기는 가격이 4,000원입니다. 큰 거는 이렇게 화분이 큰 거는 12,000원이고요. 이거 작은 거는 4,000원입니다. 하늘바라기예요. 어머, 사계바람꽃 지금 꽃이 한참 피고 있더라고요. 저희 꽃밭에도 분명히 어딘가에 있는데 못 나왔어요. 어디가 있는지 지금 못 나온 건지 내년에 나올런지 지금 그런 상태로 있거든요. 옮겨오면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제가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사계바람꽃 요거는 봄에도 꽃이 피고 가을에도 이렇게 꽃 피고 1년에 한 두 번씩은 꽃 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크답니다. 이렇게 큰 화분에 이것도 한 15cm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밥이 많은 사계바람꽃 요것도 가격이 10,000원이네요. 가격 굉장히 착하죠. 어머나, 요거 샤프란 꽃이 너무 예쁘죠. 하얀색. 아이고, 저희 꽃밭에도 이렇게 지금 하나씩 피고 있는데 정말 예뻐요. 저도 이거 예전에도 많이 키우긴 했었는데 얘가 이름도 모르고 그냥 부추꽃이라고 하면서 키웠던 요 예쁜 요 아이 이름이 예전에 이름은 요거를 신란이라고 했대요. 예전 이름이 신란이라고 불려졌었는데 요즘엔 다 샤프란이라고 불려지죠? 이렇게 하얀색. 그래서 요게 지금 신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 포트에 밥이 굉장히 좋아요. 요런 포트에 흰색 가격이 4,000원이에요. 아이고 예쁘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근데 요것도 월동이 되는데 아마 중북부에서는 조금 덮품이 필요한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뭐 잘 됐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얼어서 죽으면 죽고 뭐 말면 말고 그냥 대충 했는데도 요게 월동을 했다고 또 얘기들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냥 담아다가 화분에 담아서 계단에서 보관했다가 봄에 또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꽃이 피고 있는데 요게 노지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요 흰색이랑요. 아, 요게 한 포트의 가격이 4,000원이고요. 이렇게 또 핑크색이 있어요. 요건 또 입장이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조금 차이는 있어요. 신라는 약간 통통한 부추 같은 느낌이고 요거는 이렇게 난처럼 이렇게 납작한 잎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이렇게 한 포트에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한 포트에 요거는 가격이 3,000원입니다. 핑크색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아유 예뻐 예뻐. 이렇게 핑크색 요런 샤프란이 있습니다. 요거는 가격이 3,000원이고요. 또 예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보세요. 색깔 진짜 예쁘죠? 제가 요 색을 보고 너무 예뻐서 반했답니다. 아이고 예뻐. 진짜 너무 예쁘죠? 요거는 새로 신품종이래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새로 들어왔는데 지금 요것도 포트가 지금 한 15cm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포트에 가격이 요거는 10,000원이에요. 요거는 빨간색 샤프란. 요거는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정말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예뻐요. 지금 이렇게 꽃이 하나씩 피고 있습니다. 빨간색 샤프란 요거는 10,000원입니다. 여기 미니 해국이 있네요. 미니 해국. 요것도 월동이 아주 잘 되는데요. 요것도 해국이 이렇게 약간 연보라, 아주 약간 연한 보라색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예쁘게 피는 미니 해국. 요것도 이렇게 미니한 요 해국. 요거는 가격이 4,000원입니다. 요것도 월동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하네요. 요거는 왕관숙부쟁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작년에 저도 요거 키워봤는데 지금 거기에서 났는지 안 났는지 요거를 못 챙겨왔는데 꽃이 굉장히 예뻐요.
왕관 쑥부쟁이 이렇게 한 포트에 이것도 가격이 3,000원입니다. 왕관 쑥부쟁이입니다. 예쁘죠? 꽃이 이렇게 피거든요.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요거는 용담초. 어머나, 여기 꽃이 하나 폈어요. 요렇게 보라색으로 꽃피는 용담초. 요것도 지금 화분이 요렇게 지금 10cm 화분에 이렇게 가득 담겨 있는데 요것도 가격이 4,000원입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피는데 굉장히 매력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곳곳에 이렇게 꽃이 맺혀 있습니다. 이제 요것도 가을 꽃이라서 이제 꽃이 하나씩 피기 시작하는 용담초 보라색 용담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것도 월동 굉장히 잘 돼요. 요거는 골드 피라밋이에요. 저도 요거 꽃밭에 있는데 아직 꽃은 안 폈어요. 골드 피라밋 요것도 지금 요렇게 요거는 10cm 화분이 되는데 요것도 가득하죠. 요거는 가격이 3,000원입니다. 골드 피라밋 꽃이 요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네요. 골드 피라밋 가격은 3,000원입니다. 제가 은남소국도 아주 강력 추천하는 꽃 중에 하나죠. 지금 이렇게 있네요. 예프론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은남소국 이것도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은남소국 이거 한번 심어보세요. 정말 매력있는 은남소국 이거 있을 때 한번 심어보세요. 정말 예쁜 은남소국 가격은 3,000원입니다. 원평소국 요것도 색깔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변하면서 이렇게 피는 꽃인데요. 요것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것도 월동이 굉장히 잘 되는데요. 요런 거는 농분이 있으면 농분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키워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원평소국 요것도 가격이 3,000원입니다. 예쁘죠? 꽃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요렇게. 세상에, 요거 보세요. 요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요게 안동무궁화라고 합니다. 안동무궁화. 너무 예쁘죠? 아,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요즘에 이렇게 무궁화도 개량된 나무들이 굉장히 많네요. 요거 한 포트에 지금 여기 지금 한 12cm 화분이 되는 것 같죠? 나무가 이렇게 생겼는데 안동무궁화 요거는 가격이 아우 예뻐. 요거는 14,000원입니다. 그리고 블루시폰이라는 무궁화도 있습니다. 블루시폰 요거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6,000원입니다. 이렇게 한 포트에 6,000원입니다. 요즘에 한참 피고 있는 벨벳질레. 벨벳질레도 있네요. 벨벳질레. 아유, 꽃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지금 한참 피고 있습니다. 저희 꽃밭에도 지금 하나씩 피고 있는데요. 벨벳질레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이렇게 5,000원씩 판매하고 있네요. 이렇게. 나무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한참 피고 있습니다. 벨벳질레도 가격이 5,000원이고요. 요거 웨딩질레. 웨딩질레도 굉장히 예쁘죠? 웨딩질레도 지금 한 포트에 가격이 5,000원 하겠습니다. 이것도 웨딩질레. 지금 한참 가을에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찔레들도 있네요. 오늘은 제가 예프룬에 모처럼 와서 꽃도 구입하고 가을 꽃 좀 구입하고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 예쁜 꽃 있을 때 얼른 주문해 주세요. 추석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죠? 추석 명절이 있어서 아마 빨리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프룬에서 소담한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